어떻게 하는 시기고 지는 시기 누가 이겼다. 홍영.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념과 사상은 다 내려놓고 제주도 도민을 조민아마 위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의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던져버리셨어요. 큰아빠 있던 고늘동에 잃어버린 날 저를 그 자리에 오목한 뒤통수 뼈 한 조각만 있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장을 지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장입니다! 4.3의 책임이 우리 저 당에 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베 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그거 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거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했습니다. 직권 재심 민간 법원을 확대한 것이 바로 우리 정부이고 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를 보듬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 불참 관련해서 도민분들이라든지 유족분들께서 좀 아쉽거나 안타까운 총리께서도 참석하셨고 또 저도 참석했고 또 국민의 미래 인용한 선거 대책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민생 토론회가 제주도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오시면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우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